80, 9년에서 90년대, 80대,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. 아, 그 무렵에? 예, 그 무렵에. 그럼 상당히 뭐 오래전의 얘기가 되겠는데, 아주 옛날 얘기죠, 뭐. 예, 그게 기억이 생생하게 나시나 보죠? 예, 그렇죠. 기억이 나죠. 그러니까 저 도봉동 그 약수터 쪽에 살 때. 약수터 쪽. 예. 아, 그 어떤 현상이 있었던가요?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때는 뭐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네. 그냥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뭐냐면은 이거 밤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하철 공사를 하나?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밤에 이제 그 굴착기 소리가 강하게 들렸거든요. 네, 오늘 2024년 8월 13일이 되겠습니다. 8월 13일 화요일이 되겠는데, 오늘 모처럼 오후 7시 무렵에 이곳에 우리 복다우전님이 오셔서 예전에 제보를 했던 이 장소에 이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. 차를 타고 오면서는 조금 좀 감이 있었다고 하는데, 학교를 지나서 쪽으로는 지금 뭐가 나오나 보네요. 나왔나 보네요. 여기는요? 여기는 없어요? 아, 여기는 없다고? 아, 그럼 저쪽으로, 예. 이쪽은 없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오면서는 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내려서 좀 정밀 탐사를 해보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예전에 제보를 주셨던 목회자가 이쪽에서 살았다고 했는데, 그때 당시에 이상징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꽤 오래전에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, 반응이 오나 보네요. 저희가 지금 학교죠. 오봉초등학교라고. 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과거 몇십 년전그 제보자가 살았을 무렵에는 그 학교는 없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. 지금 타우징이 벌어져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걸어오는 쪽으로 지금 열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. 방향은 아니고 이쪽으로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어때? 아, 학교 쪽으로? 학교 쪽으로면은 폭은 넓지 않아요. 한 어느 정도 되죠? 한 2m 밖에 안 되네. 여기 이 금에서 정도밖에 안 돼요. 네, 2m 채 2m 안 되겠네. 정도밖에 안 돼요. 또 있나 한번 보시죠. 깊이 좀 보겠습니다. 70, 80m 되는 건가? 깊네요. 80m 정도. 또 나온다고 하네요. 이건 조금 크다, 그놈보다는. 그러게. 내내 2m 넘으라고 봐. 안녕? 그래. 그래. 뭐 찾는 거야? 7,80입니다. 7,80입니다. 네, 두 개가 나왔어요. 저기 혹시 못 찾으시는 건가요? 아, 궁금하시죠? 두 개. 아까 저쯤에서도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?
생각하는데. 왜요? 좀 아주 오래전에 들어온 게 맞네요.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걸 보면. 이건 깊은데? 깊으면은 좀 넓게 나오지 않나요? 조금 넓어. 예, 거기서. 아, 뭐 찾아요? 한 40m, 130~140m 정도. 아, 깊네. 평양이 이쪽인가? 3m대. 나오니까 150m 가까이 된다고 봐야 돼. 네. 지금 몇 개죠? 작고 두 개하고 넓은 거 두 개. 하나. 하나? 또 나오네. 아, 또 나오고. 저쪽이 북쪽이거든요, 북쪽. 예. 네. 제가 40m, 30m. 아, 세 개. 세 개, 두 개. 깊은 거 세 개. 요거 있다고 봐야지. 깊은 거 세 개에, 그러니까 넓은 거 저쪽, 예. 저쪽이 그 도봉산 쪽 방면이니까. 저쪽이 도봉산이요? 네네, 예, 예. 그럼 도봉산에서 나왔다고? 도봉산 줄기. 도봉산 줄기죠. 이쪽이. 그럼 예전에 그 대구였나요? 전화하신 분이? 대구 아니고 다른 지방인데. 예전에 30~40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전에 뭐 저 약수터 있고 뭐 했던 그 목사님 예, 예 맞아요 예 그분이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가 옛날 나는 생각에 머릿속에 예. 막 산 밑에 어딘 줄로 생각을 했었거든 연상했었거든 제가 그 얘기 유추해서 봤을 때 요 지역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조금만 나가면은 1호선 근데 그분이 내가 처음에 통화했을 때는 막 소리를 많이 저녁에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던 거 그때 당시는 뭐 그렇죠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전철 그분이 주셨던 주소가 여기에요? 그렇죠 주소가? 네 그분 그 목사님 두 번인가 통화했는데 자 일단은 탐사 결과 다섯 개의 라인이 이 학교 주변 네. 세 개는 좀 130~140m로 깊고 두 개는 70~80m로 조금 낮다 여기가 북쪽에서 가까운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좀 깊이 있게 지나갔을 그런 상황이네요. 그래서 산을 통과하게 되면 조금 그리고 서울 시내를 통과하려면 낮게는 쉬워 보이면 작게 80518이 44년 만에 출간됩니다. 이 책은 44년 전 광주에서 어떤 자들이 군사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1장 발달, 2장 전개, 3장 철수, 4장 수습의 단계로 전개되며 총 62개 항목을 통해 44년 전 광주 5.18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. 그동안 출간된 5.18 관련 도서들은
나무를 보는 시야였다고 한다면 이 책은 숲을 보는 폭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반공도서가 될 것입니다. 저자 정담은 유튜브 코페주 동반자와 코페주 정보 채널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으며 저자의 철저한 조사와 정보를 통해 집필되었기에 5.18 세력들은 이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들의 분노에 의해 그들은 심판만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. 작게 80518의 발간 비용 마련과 저자 초청을 위해 예약 주문을 통해 보급을 하게 됩니다. 예약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계좌번호 360-02-1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-2507-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, 주소, 주문 수량,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. 첨령이 예약 주문을 우선 먼저 해주시기를 바라고 출판 희망일을 8월 말까지로 잡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예약 주문 호응이 많으면 더 앞당겨질 수 있겠습니다. 선 예약 주문 외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은 입금 시 입금자 명의 후원 또는 문자에 후원하셨다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작게 80518 한국보급은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수감 시 엽서 보내기 운동으로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을 위로하고 힘을 얻는 데 역할을 한 선구자 방송에 부탁을 하였습니다. 선구자 방송은 엽서 보내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엽서 보급에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. 이번 작게 80518 선 예약 주문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이 책이 좌우파 모든 사람들이 읽고 5.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되는 국민 필독서가 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